광주유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13살 초등학생부터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 출신까지 유대회 성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수업에 열중인 석다현 양은 올해 13살의 초등학생입니다. 2년 동안의 캐나다 체류 경험을 살려 이번 광주 유대회 영어 통역 번역을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유대회 3,800명의 통역 봉사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I want to make Gwangju a place that everybody in this world knows and it will be a great chance for me to make Gwangju in Korea a great place. 배버 남순 씨는 자신의 독일어 실력을 발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광주는 이런 곳이다 하고 외국인들에게 얘기해 줄 자신만의 컨텐츠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특히 도곡권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전통 문화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요. 통역봉사를 위해 남매가 뭉치기도 했습니다. 9년 동안의 말레이시아 생활을 끝내고 지난해 광주에 돌아온 오두원 오누리 남매는 입국하자마자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뭐 봉사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사는 광주에서 이게 개최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광주 유대회에는 통역과 경기 진행 등 10개 분야 9,300명의 자원봉사자가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입국하는 다음 주부터 한국을 알리고 광주를 뽐낼 이들 민간 외교관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